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끼고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봉화 영하 1.7도, 대구 7.2도, 구미 6.6도, 영천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등 13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기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기온은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어제 마침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급한 가뭄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줄기 하나 없이 메말랐던 하천에 제법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가뭄에 성장을 멈췄던 김장용 배추밭 무밭도 오랜만에 목을 축입니다. 안동 19mm, 상주 23mm를 비롯해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25mm의 비가 내렸고 대구 등 남부 지역도 1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고니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철 밭작물과 파종이 한창인 마늘과 양파 농가는 이번 비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었는데 모처럼 단비가 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반가운 비지요. 보리나 마늘, 양파 이제 그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가수 같은 데도 월동하는데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갖고 그런 것이 해결되고. 하지만 농업용수 비축에 큰 역할을 하는 댐 저수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동댐 32%, 이마댐 30%로 여전히 반토막 수준, 열흘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내년 봄 농사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경북의 총 강수량은 626mm, 평년의 62%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올겨울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 내년 상반기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료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단 연차 휴가에 들어가 비상 운영됩니다. 대구의 경우 1,500여 어린이집 가운데 700여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할 예정인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3만 천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등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3분의 1 정도가 출근해 통합 보육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1차전을 승리한 삼성이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1승 1패 균형을 잃었는데요. 네, 어제 경기 내용과 내일 3차전에 대한 전망,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MVP 니퍼트와 큰 경기에 강한 장원삼이 만든 0의 균형. 하지만 5회 장원삼이 먼저 넉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은 두산에게 넘어갑니다. 두산 선발 니퍼트가 7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간 사이 2점을 더 내준 삼성 마운드. 말 그대로 니퍼트에게 진 경기였습니다. 니퍼트가 조금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또 점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감독으로서 좀더 갔으면 했는데 또 젊은 선수들 해서 또 이현호를 뭐 하여튼 무조건 중간에 집어넣기로 해가지고 1차전에서 터졌던 타선이 침묵한 경기. 그나마 9회 말한 점을 따라붙어 0패를 면한 것이 위안이지만 중간 개투진에서 이틀 연속 심창민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고민을 더했습니다. 3차전은 클로이드 선수고요. 저희들이 이제 두 게임 했으니까 경기 감각이 좀 올라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는 이제 무대를 잠실로 옮깁니다. 지난 4년간 한국 시리즈 잠실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1, 2호선 역사를 대상으로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이번 안전 점검에서 대구시는 피난 시설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비롯해 피난 유도 등 피난 통로, 승강장 피난 계단 확보 여부, 공기 호흡기 확보 여부 등 각종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마련된 제35회 대구시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고전 시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경북대 민문기 교수와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한 경북대 김법안 교수, 그리고 서예가 유영희 씨, 무용가 박현옥 교수, 주경애 KBS 심의위원, 대구 최고 이종순 교장 등 모두 6명이 문화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오늘 대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들 단체는 대구와 경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수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12월 말까지 피해 신고가 마감되지만 정부와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신라호텔이 종가 음식의 상품화와 대중화에 나섭니다. 신라호텔은 오늘부터 사흘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가 음식 조리소인 수운잡방의 대표 요리들을 오찬과 만찬으로 선보이며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종가 음식을 한국 대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종부, 종성과 함께 호텔 셰프가 힘을 합쳐 현대적 조리기법으로 재창조한 미미정내라는 전통 종가 음식 프로모션 행사도 시작됐습니다.